아니 이거 더워 죽겠는데 이거 왜 오라 해놓고 안 나타나는 거야 이거. 너무가 아니고 오기만 하면 그냥 아니 좋은 데 간다 해놓고 불러놓고 이게 뭐야 약속도 안 지키고 대한민국 뭐 그냥 오케이 일하나. 미안해 미안해 도케 들어가야 왜 이렇게 늦게 와서 늦게 늦게 바빠가지고 아니 바빴으면 저보고 좀 늦게 나오라고 했더니 햇빛밑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땀이 그냥 미안 아니 그건 그렇고 말이야 주모가님 오늘 뭐 도케한테 좋은 데 데려간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떠봐서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그냥 계곡에 풍덩 빠지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어디 간다는 거예요? 도케 예? 이 요즘 또 언택트 관광이 유행이라고. 언택트? 네. 아이, 부딪히지 않고 여행. 아,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좀 편하게. 아, 동캐지 언택트가 뭐 연결 언택트. 안 된다는 건가? 비접촉. 아, 비접촉. 비접촉 여행이 유행인데. 네. 여기에 딱 맞는 곳이 있어요. 아, 지금 여기 북구에. 아, 있어요. 언택트인데. 네. 시원하고. 그렇죠. 힐링할 수 있으면서 뷰는 굉장히 좋고. 그지 말하고 진짜 북구에 그런 데가 어딨어요? 아이고 석고만 살았나? 있어 아, 있어요? 저만 따라오고 몇 살 잡는 거 보고 오케이 네. 그럼 오늘 주무관님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깨 실망시키지 말아요 아 실망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관님 따라 가볼게요 좋아요 주무관님 외쳐주세요 뭐라 외쳐줘? 아무것도 출발 사인 해줘 하나 둘셋 할게요 오케이 아, 주무관님 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네. 고 이게 좀 약간 웃기더라고요 하나 둘 셋 고 이렇게 하면 돼 네, 이거 한번 편집 살릴지 안 살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알았어요. 하나 둘 셋 가보실까요? 아 뭐야 주무관님 리드 해주니 내가 뭐 알았어 자 가보실까요? 고, 고. 도케 예 여기에요 여기? 여기 주차장인데? 여기라고요? 네 어머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아까 뭐 물도 있고 도케 쉴 수 있는 데인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아니 여기 끝이 아니라고 아, 끝이 아니지 아 그러면 내가 여기 데려와서 욕먹게 할까 아 그 나는 또 나는 또 그런 줄 알았지 뭐지 아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럼 저기로 가면은 아 저기로 좋은 게 있을 오케이, 거예요 오케이. 한번 가봐요 아 또 주무관님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더케 기분 좋아진다 이거 어 주무관님 이거 물소리 뭐죠 아 들리죠 아 여기 뭐 계곡에 있는 건가? 계곡도 있고. 네. 아, 이 보세요. 색깔 봐, 색깔. 야! 이거 뭐야, 이거? 야, 우리 오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? 들어가진 않고. 들어가지 않다고? 눈으로 만나요, 안 들어간다고? 아유, 시원해. 아니, 물로만 본다고? 아이고, 시원해. 다음에. 다음에? 옷을 챙기고 아니 이렇게 더운 날 예. 예, 물에 못 들어간다고? 숲에 가면 시원해요 일로 와요 굳이 물에 안 들어가도 이 숲의 공기를 한번 마셔봐요 아니 어쨌든 여기 못 들어가고 그러면 뭐 풀냄새만 맡아야 된다고? 아 일단 여기가 나 집에 갈래 나 안 갈래 있어봐 여기가 북구의 명물 여기가 북구의 명물이라고요? 화명수목원이라고요 화명수목원 이곳이 그 말로 했던 화명수목원? 맞아요 2011년도부터 개원한 건데 네. 부산 최초의 국립 수목원 수목원? 네 아주 넓고 1300 자, 수목원의 수는 무슨 수게? 수목원의 수는 뭐지? 물수! 깨어날 순가? 물수! 물수 나무목! 물수 나 아, 물과 나무가 있다! 도깨 생각... 도깨 생각인데... 아, 근데 친구 여러분들이 네. 아, 유의해야 될 게 네.
이 도켓이랑 제가 온 걸 보고 애완동물 데려가도 되냐? 안돼. 맞지. 애완동물 안 되지. 너 왜 도켓? 너는 왜 도켓 데리고 갔냐? 도켓은 애완동물이 아니니까. 맞아요. 뭐야, 두 발로 걷고 있어. 이상하지 않아요? 두 발로 걷고 있어. 이상하지 않아요, 뭔가? 두 발로 걷고 있나? 개야 고양이에요. 도켓은 강아지죠. 근데 강아지. 고양이가 되고 싶은 강아지죠. 예. 아무튼 안 됩니다. 오늘 도켓은 애완동물이 아니란 것을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친구들 애완동물 데리고 가면 안 돼요. 네. 야, 이거 왠지. 야. 광장에 저 세팅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하겠네. 뭘 하겠네. 아까는 쉰다고 데리고 와놓고 뭘 계속 안 되고 할 건 보이고. 진짜. 이왕 이렇게 왔는데 네. 그냥 둘러보고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건 그런데 이왕 이딴 범벅이 되는 데다가 네. 이거 뱃살도 좀 뺄게요. 도켓 뱃살 부의 상징입니다. 이거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줬다고. 우리가 여기서 네. 대결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? 오, 나 대결 잘하는데. 빠밤. 나 잘하는데. 좋아요. 이 전국 최초, 세계 최초. 그렇죠. 인류와 우리 동물의 대결. 좋아. 나 동물 대표. 제 인류의 명예를 걸고 오늘 한번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러면은 피디님 어떻게 여기 준비된 게임이 어떻게 있을까요? 게임 있어요. 와, 둘이 짰네. 이거 딱 보니까. 동물을 사랑하지 못할 만큼 뿜뿜 시키고. 아니에요, 동물 너무 사랑해요. 동물 안녕. 오케이. 그러면은 이제 준비된 게 뭐 있다고 한 거 보니까 열심히 한번 해서 오늘 그럼 만약에 도켓이 이기면은 도켓한테 뭐 해줄 거예요? 사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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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료 안 먹나? 아니 누가 진짜 아, 그러지 말고 날도 너무 더우니까 오늘 도켓이 만약에 이기면 도켓한테 네. 시원한 음료수 사줘요. 아, 좋아요. 알겠죠? 제가 아주 시원한 거 하나 사드릴게요. 시원한 거. 또 뭐 하나 사준 데서 야쿠르트 같은 거 생각하지 마. 나 안다. 큰 거. 아, 예. 도켓 큰 거 좋아해요. 오케이, 큰 알겠죠? 거. 네. 만약에 주무관님이 이기면 도켓이 어깨 주물러 줄게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결 한번 가볼까요, 주무관님? 좋아요. 대결을 갑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고!